임종윤의 집중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이재명, 하루빨리 만나 협조 구해야 당정 관계도 재정립 필요라는 헤드라인이 달려 있습니다. 4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5년 내내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데일리가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가야 할지 직언을 들어봤다고요. 예, 뭐 총선 결과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압승.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니까 190석을 넘어서는 아주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한 그런 분석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6명의 이제 정치평론가들, 정치 전문가들을 이제 이데일리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단 선거에 이렇게 여당이 참패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5명이 소통 부재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그 전문가 역시도 국민 여론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사실상 조사를 한 6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소통 부재 문제를 거론했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야 나라가 말해서 이제 편안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일단 협치와 이제 영수회담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는 일단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야당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결국 그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영수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만나야 될 거다.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압박이 커졌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과연 앞으로 남은 이제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200석에 가까운 야당이 좀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또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도 사실상 거의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식물 정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을 이 6분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총선이 또 단순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은 각계각층에서의 반응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재계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재계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여러 경제정책들, 산업정책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세제 관련된 정책들이 흔한 말로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본 틀이 크게 변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좀 갖고 있었습니다. 범야권 의석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80석인데 180석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재계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현안들 몇 가지를 일단 종합을 좀 해봤는데 이들 신문 먼저 보실까요? 일단 상속세 개혁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지원 문제, 중대재해법 처리가 좀 유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다음에 플랫폼법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상속세 개혁 문제, 그러니까 상속세의 그 세율을 이제 낮추는 문제죠. 이 부분하고 중대재해법 처리를 유예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플랫폼법,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친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겠고요. 요즘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실 텐데 다른 나라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국회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여소야대 상황이 되더라도 이 반도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말에 끝나는 반도체 관련된 각종 일몰 이런 부분들이 만료가 되더라도 아마 연장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네. 있었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멀리 보면 넓게 보면 결국은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이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좋은 기업들이 충분한 시장에서 가치를 받음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인정을 받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 밸류업 정책을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요. 밸류업 정책 관련된 부분도 신문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은요. 일단 기업 밸류업 정책,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공약, 비트코인 현물 ETF, 상법 개정 이런 문제들이 현재 이제 금융 관련된 경제 쪽에서의 이제 주요 이제 내용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업 정책은 부자 감세,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침해 등을 이유로 일단 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해온 정책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는 일부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좀 되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금투세, 이거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금투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실은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자감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같은 경우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어떤 방향이 이사회의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이사들의 유명무실한 사회이사들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실제로 구현되는 쪽으로 상법 개정안도 좀 탄력을 받지 않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문제는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이 되는 데,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의 헤드라인, 공무원 군인목 연금 빚만 1230조 원 사상 최대라는 기사를 가져오셨습니다.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수급자 늘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네. 오르고 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이 부채가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GDP 네. 3%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이제 어제 국무회의를 정부가 열어서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 나라 살림, 가계부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전년 대비 59조 원이 넘게 늘어나서 1126조 원, 1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4%를 기록해서 사상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였던 2016년에 36% 정도였거든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그게 7년 만에 14%포인트나 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가 채무 규모도 467조,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한 해 예산에 가까울 정도로 늘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나라 가계부를 얘기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을 기록을 해서요. 지난해 예산보다 28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1인당 한 사람이 모두 2,200만 원의 나라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의 약속, 정부 적자 일정 네.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미 2년 연속 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재정 준칙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 때부터 그 기존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정부 재정을 운영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3% 이내에서 관리 재정 수지를 유지를 하겠다. 적자 비율을 유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이번에 3.9%를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에요. 결국 2년 연속 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재정수지의 내용이 좋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세수가 덜 거쳤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지난해 국세수입이 344조로 본 예산 대비 56조 원이나 세금이 덜 거쳤습니다. 결국 이제 나라 살림에 56조 원의 구멍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이거를 좀 한꺼풀 더 들여가서 보면 작년에 정부가 이 재정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문제를 이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외평 기금의 활용도 하고 지방 교부세 18조 원을 덜 줬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적자 규모를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6조 원의 적자가 더 났다. 세수가 덜 걷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부가 특히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상을 잘못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원래 이게 총선하기 4월 10일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게 총선 이후로 결과가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이것도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까지 늦췄구나. 이런 비난까지 지금 쌍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